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2일 오후 3시 20분입니다.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름이 연일 언론에 제기되고 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해서입니다. 작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선고를 할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었습니다. 이 재판이 왜 논란이 되었느냐 하면은 이재명 피고인이 자신의 형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서 부하들에게 지시를 했다는 사실은 명백한 사실로 확인이 되었는데도 그런 일이 없다라고 방송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적극적인 거짓말이 아니었으므로 무죄로 본다 하는 판결이었습니다. 7대 5로 파기 환송이 결정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유죄가 되었으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직 취임이 불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재명 후보를 만든 판결이 바로 작년의 그 논란 많은 판결이었습니다. 그 판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권순일 대법관이 대법관직을 그만두고 이번에는 어느 회사의 고문으로 위촉이 되었느냐 하면은 이제 유명해진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회사인 화천대유에 영입이 되었다. 그리고 월 1,500만 원, 연간 약 2억 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하는 것이 이제 팩트로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중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뭐냐? 판사 시절 자신의 판결과 관련된 사후 수뢰죄로 의심받아 마땅하다. 사후 수뢰죄는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뇌물을 받는 죄를 말합니다. 의심받는다는 꼬리표가 붙었지만은 참전 대법관에게 이런 의혹을 갖다 붙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은 이재명, 권순일 두 사람의 앞으로의 운명에 크나큰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권순일 두 사람이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운명 공동체가 된게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김 최우고 위원은 오늘 페이스북에서 이 화천대유 이모 대표라는 사람이 한국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 자문료로 월 1,500만 원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 대장지구 북측에 있는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신 것이라고 너무나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권순일 씨가 언론과 한 이야기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권순일 씨는 자신이 고문 계약을 한 회사의 사무실에 한번 가보지도 않고 주로 전화만으로 뭐 일을 했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문료를 준 대표는 열심히 일했다. 더구나 대장동의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신 것이라고 그 의도까지 분명하게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화천대유가 어디 투자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대장동 사업 관련 자문한 적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회사 대표의 이야기와 권순일 씨의 이야기가 사실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죠. 김 최고위원은 이 점을 들어서 화천대유 이 대표 말에 따르면은 권전 대법관은 변호사 업무를 열심히 수행했고 그에 합당한 돈을 받은 것인데 이것은
변호사 영업을 할수 없는 분이 열정적으로 변호사 영업을 한 것이니 변호사 위반죄는 확실해 보인다. 이것도 정말 엄청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대법관은 물러난 다음에 이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서 3년 동안 로펌 등등 하여튼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이라는 것의 의미는 자문료 받는 걸 포함한 거죠. 그러니까 자문료를 받았으니까 취업을 한 거니까 공직자 윤리법 또는 변호사법 위반죄는 확실해 보인다는 이 김재원 씨의 법리 해석이 현재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씨는 또 이걸 물고 들어갑니다. 특히 송전탑 지하화 사업은 경기도 성남시와 협의해야 할 사안인데 이 지사에게 무죄 판결을 해준 전력을 관공서와 로비에 사용하려 했음이 틀림없는 듯 하니 그 불법성은 명백하다고 아주 도장을 찍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필 대장동 송전탑을 지하로 하면은 여러 가지로 뭐그 사업에 유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려면은 그 행정당국이 성남 아니면은 경기도 도청이니까 이재명을 잘 봐준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을 살려준 이 권순일 대법관을 앞세워가지고 저 고문으로 영입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사실을 그 회사 대표가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고백을 했는데 그 전에 권순일 대법관은 그런 적이 없다고 했으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느 모로 보나 이 대표, 화천대유의 대표 말이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면은 권순일 대법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만두었습니다. 신문에 막 나오고 하니까 그만둔 거는 아무래도 뭐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만둔 거 아니겠습니까? 김재원 씨가 거론한 두 가지 각각 다른 사안인데, 하나는 월 1,5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후 뇌물죄를 구성한다. 그리고 취업할 수 없는 분인데, 퇴직한 지 3년 안 되었으니까, 변호사 행세를 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다. 또는,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다. 이렇게 딱 물고 들어갑니다. 이래저래 대장동에서 감옥소는 감옥이죠. 감옥소 가실 분들은 하나, 둘, 너르만 간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라고 했습니다.